안녕하십니까, 1위팀입니다. 오늘은 말도 안 되게 맑은, 정말 청정하고 에메랄드빛 물이 있는 곳에서 제가 물고기를 탐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물고기가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여기 보면 정말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치 보시면서 어떤 어종이 있는지 같이 탐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가볼게요. 1위. 와, 대박! 야, 뭔가 맑은 곳이라 뭔가 다릅니다. 와, 물고기 엄청 많이 잡혔어요. 와,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 이게 다 뭐야? 와, 대박이에요. 와, 이거 뭐야? 퉁가리가 돌멩이 하나에서 세 마리나 들어가져 있었어요. 야, 개구리 친구도 있네요. 개구리 친구. 야, 대박이다. 야, 이거 봐요. 퉁가리 색깔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야, 돌고기도 있고요. 야, 이 돌고기. 오, 이게 돌고기 배가 빵빵합니다. 알가졌어. 아, 알가졌나봐요. 와, 빵빵해요, 빵빵해. 그리고 여기 피라미 친구도 보이고요. 와, 퉁가리 봐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야, 이거 봐.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기도 퉁가리, 세 마리. 야, 여기. 청정한 계곡에, 작은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연못. 야, 진짜 엄청 맑습니다, 물이. 와, 대박이에요. 엄청 맑아요. 여기 있는 돌에서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불고기. 와, 불고기 두 마리. 야, 돌고기, 돌고기, 돌고기예요. 와, 대박. 와. 달견이랑 피라미 새끼들이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제가 한번 관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보세요. 피라미랑 달견이 종류가 엄청 많네요. 그만큼 물이 청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와, 진짜 엄청 색깔도 예쁩니다. 오, 색깔이 엄청 예뻐요. 오, 팔딱팔딱 기운이 넘칩니다. 오, 대박이요. 자, 오, 떨어졌다, 떨어졌다. 야, 여기 방금 수초 쪽을 뒤져봤거든요. 그랬더니 요런 수생곤충들이 엄청 많습니다. 야, 이거 보세요. 신기하게 생긴 애들이 엄청 많아요. 야, 그래도 크기도 커요. 크기도 커. 여기 배가살이 있습니다. 배가살이. 배가살이 새끼. 야, 수생곤충이 엄청 많아요. 와, 진짜 생태계. 이거 봐요, 수생곤충이에요. 다 지렁이도 있네, 물속에. 물속에 지렁이가 있어요? 아, 이거 봐요. 야, 수생곤충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가 수생곤충이 이렇게 많습니다. 진짜 청정구역이에요. 야, 여기 고추개구리 있어요. 고추개구리, 고추개구리 있습니다. 고추개구리. 과연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어이구, 피라미 새끼들. 오, 그리고 여기 수생곤충이 또 있습니다. 야, 이건 왜 이렇게 생겼냐? 야, 진짜 나 처음 보았어요. 뭐지? 이거 왜, 이거 뭐예요, 아빠? 글쎄, 아빠도 모르겠어요. 야, 이거 알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있으면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되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여치처럼 생겼네? 물속에 사는 여친가? 자, 아무튼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수생곤충이 엄청 많네.
자, 여기 만들어 놨던 곳이 있는데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오. 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자, 집에 가세요. 어, 간다, 간다, 간다. 자, 집에 가세요. 잘 간다, 잘 간다. 야, 물이 깨끗해가지고 바닥이 다 보입니다. 아, 씨. 야, 물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다 보여요. 야, 저거 보세요. 간다, 간다, 간다. 야, 진짜 맑다. 자, 엄청 맑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도 엄청 깊어요. 야, 이거 보여요? 야, 진짜 물이 엄청 맑아요. 야, 대박입니다. 와, 경치. 아, 대박이고요. 진짜 여기에서 한번 점프를 뛰어보고 싶긴 해요, 저도. 그 정도로 엄청 맑고 엄청 깨끗한데, 근데 알고 계셔야 될 게 여기는 수영 금지 구역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인명사고가나 날 위험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저도 그냥 눈으로만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아, 진짜 뛰고 싶습니다. 저도. 와, 진짜 대박이에요.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피라미들이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갈견이에요? 갈견이들이 엄청 많이 잡혔습니다. 갈견이들입니다, 갈견이들. 와, 대박이에요. 와, 요거 보이시나요? 야, 은색에 너무 예쁩니다, 진짜. 와, 대박이에요, 여기도. 야, 대박이에요, 대박. 눈이 큰 게 갈견입니다. 야,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오, 대박이죠. 야, 살려주도록 할게요. 저 다른 데로 가요, 물고기들. 다른 데로 가야 돼. 갑니다. 와, 탱가리 엄청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아! 어이, 나 저기 또 돌아왔다. 탱가리 엄청 많이 나와요! 우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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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탱가리! 우와! 도망가는 게 다 아니고. 우와, 대박이에요! 탱가리 겁나 많이 잡혔어! 우와,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우와, 이게. 우와. 밑에서. 뭐야, 뭐야? 왜 두 마리밖에 없어요, 아빠? 저 밖으로 다 나갔어. 왜 밖으로 다 나갔어? 왜 두 마리밖에 없지? 아까 내가 본 것만 해도 한 다섯 마리 정도 있었는데. 아, 일단 보여드릴게요. 꺽지도 있고. 야, 퉁가리. 퉁가리 꺽지. 야, 대박입니다. 와, 보이시나요? 야, 퉁가리 꺽지. 아까 퉁가리가 다섯 마리 있었는데 다 어디로 왔냐? 아, 살려줄게요. 뭐야? 안 돼! 안 돼! 뭐야? 개구리가! 아니, 개구리가 부끄럽게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개구리가 부끄럽게 나왔는데? 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너네? 야, 너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야, 고추개구리에요? 어, 위에 거는 고추개구리인데? 네. 밑에 거는 더. 고추개구리 같은데? 어, 밑에 것도 고추개구리가. 야, 고추개구리 너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부끄럽게? 아리 빡빡. 와. 봄 왔다고 지금?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지금 봄이 왔다고 너네? 어? 잘 가. 뭐야, 줄이다, 줄이. 아이고, 탱가리, 탱가리 새끼랑 쉬리입니다, 쉬리. 와, 대박. 제가 보여드릴게요. 탱가리 새끼랑 쉬리 새끼가 있어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탱가리? 너무 귀엽게 너무 작아, 너무 작아. 시리, 시리, 시리. 시리도 너무 작아요, 이거 봐요. 내가 살려줄게요. 자. 우와, 야, 자, 자,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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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커, 두가리. 오, 대박. 와, 진짜 큽니다. 진짜 커. 야, 대박이야. 형. 야, 여기 보면은 안쪽에 내장이 다 보여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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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이거, 이거. 우와, 진짜 내장이 다 보여요.
야, 알 가진 것 같아요, 아빠. 알 가졌어. 야, 대박이다. 알 가진 둥가리입니다. 알 가진 둥가리. 오, 알 가졌어, 알 가졌어. 알 가졌어. 내장이 투명하게 다 보여. 야, 알 가졌습니다. 알 가졌어. 와, 살려줘. 와, 대박. 알 가졌어요, 알. 야, 대박이다. 와. 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조심히 가요, 둥가리. 야, 진짜 알 가진 퉁가리를 보았습니다, 진짜. 와.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물고기 탐사로 왔는데요. 정말 청정하고 물이 맑고 에메랄드 물빛이 강한 이곳.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물이 너무 맑아서 물고기가 없을 줄 알았는데, 뭐, 퉁가리, 쉬리, 그리고 갈견이, 뭐, 이런 종류 엄청 많이 잡았고요. 특히 모래가 많고 돌멩이가 많기 때문에 퉁가리 종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요거. 워터 슬라이드 타기 딱 좋지 않습니까? 튜브에다가 딱 앉아가지고 저기서부터 쫙 내려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진짜 대박이고요. 퉁가리랑 엄청 많은 다양한 오종을 만날 수 있었고 수생곤충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여기까지 이리TV였고요.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안녕.